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론을 한번 넘어왔는데요. 아까 한것 중에서 좀 어려운 것 중에서 이 관계되면서 앞에 이렇게 전치사 오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두 번째 이론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뭐냐면 전치사의 바로 뒷자리에는 후나, 후 대신 훔만 쓸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요, 사실 우리가 그 앞에 뭐 주어 만들기나 목적어 만들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랑 뭐 똑같은 건데, 뭐, 여기 아래 예문들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어 만들기에서도 이런 게좀 있었어요. 자, 그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에 나온 거에는 요 the man이요. 이 빠져있는 교재도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타가 좀 있는데요. 한번 요 고쳐보시고요. 강의 보시면서. the man이 지금 빠져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러나 이거 빠져있는 것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같이 묶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봅시다. I know, 난 압니다. 누구를 알아요? 그 남자를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끊고, 그 남자가 누굴까? 이게 궁금해야 되겠지. 그죠? 어떤 남자일까? 봤더니요. From whom?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whom이라는 말은, who는 누굴 받아? The man을 받잖아. 그죠? 선행사는 the man이거든.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from 있다 그래갖고, 얘인지를 못 찾으면 안 돼. 이 후에, 이 전치 관계대명사 whom의 선행사는 the man이에요. 그러면 whom 대신에 얘를 뭐로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면요. 그 남자라고 인식하면 돼. 그러면 나는 알아요. 누구를 알아? 그 남자를 알아요. 어떤 남자인데? 그랬을 때 얘를 뭐로 해석하느냐? from whom 하면, 아, 그 남자로부터요. 그럼 그 남자로부터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 남자로부터. 누가 어떻게 했는데? You heard. 네가 들었어. 됐죠? 네가 들은 거야. 그 남자로부터 네가 들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시 한번. 나 알아요. 그 남자 알아. 어떤 남자인데? 그 남자로부터. From whom? Whom은 the man인데 이걸 from the man, the man을 또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 남자로부터 you heard. 네가 들었어. 뭘 들었어요? The story.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나는 알아. 그 남자를. 어떤 남자인데? 그 남자로부터 네가 들었잖아. 뭐를?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예쁘게 우리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가요?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네가 그 소식을 응으로부터 들은 그 남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이 잘안 돼요. 우리말로는 사실은 네가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근데 거기에는 논리적으로 빠진 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요.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문제 풀면서 제가 또 우리말과 연계시켜서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왜 우리말 자체가 조금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굉장히 정확해요. 예, 정확하다는 게꼭 좋은 건 아니지만 아주 논리적으로 빠지지 않고 정확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 해석은 제가 해드렸고 이 from whom이라는 말 봤더니 관계대명사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from이라는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요. 전치사 뒤에 올 때는 여기 뭐라 했어? 뒷자리에는 who 대신에 whom만 쓸수 있다. 그랬으니까 whom을 썼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from 그다음에 whom을 썼기 때문에 맞는 거고 요거는요. 지금 똑같은데 뭐만 지금 다른 거냐면 이 who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틀린다 이런 말이에요. 즉 관계대명사를 쓸때 사람의 관계대명사 who를 쓸 때는요 전치사 뒤에 올 때는 whom만 쓴다. 왜 whom만 써야 되느냐? whom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예요? who의 목적격이거든. 마치 he에서 목적격은 him으로 바뀌는 것처럼 am이 붙어가지고 whom이 되면 얘는 목적어예요라는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who를 쓰지 않고 whom만 쓴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도 한번 보시면요.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from이란 말이 지금 없어졌어. 어디가 있을까? 봤더니요, you heard the story from 하고 요 끝에 가 있어요. 이 전치사는 요 끝에 와도 되고 요것처럼 이렇게 앞에 와도 돼요. 사실은. 그죠? 단어수는 지금 똑같아. 이거나 이거나. 그죠? 뭐만 달라졌어? From의 위치만 달라졌지. 그죠? You heard the story. 그러면 뭐예요? 너는 들었어. 그 이야기를. 그럼 뭐가 궁금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가 궁금하지? 그래서 from이 뒤에 온 거예요. 그럼 from 뒤에는 사실 뭐가 와야 돼? 그 남자. 여기 와야 되거든. 근데 이 남자를 또안 쓴다고. 왜냐면 앞에 여기 있잖아. 이 후가 사실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얘는 튀어나간 거야. 왜? 본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뒤에 가 있으면 본드가 안 되잖아. 그죠?
중간에 가서 이거랑 붙여주는 본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접속사니까. 그래서 튀어나간 거라고. 원래는 여기 와야 되는데. 그래서 튀어나갔는데요. 이때는 사실은 이 from 뒤에 있을 때는 목적어로만 쓰라 했으니까 whom으로만 써야 되잖아. 근데 얘는 절로 튀어나가서 도망갔잖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일로 도망간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후로도 쓸수 있다 이런 말이. 후로도 쓸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 전치사 바로 뒤에 온게 아니잖아. 그래서 후로도 쓸수 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이걸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압니다. 그 다음에 whom you heard the story from. 이렇게 왔어요.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from이 여기 있던 건데 이 뒤로 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whom이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리로 튀어났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어찌됐든 from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who로도 쓸수 있다 그랬잖아. 당연히 whom으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from 뒤에 어차피 와야 되는 말이거든. 그죠? 그 남자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거니까 이 자리에 원래 이 whom이 와야 돼. 왜? whom은 the man이니까. 의미상 그렇단 말이에요. 의미상. 그래서 그 남자로부터 들은 거니까 여기에 그 남자란 말이 사실 와야 되는데 안 오고 후로 대신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여기에 올 거니까 from 다음에는 당연히 whom을 쓰는 게더 정확한 거죠. 그죠? 맞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whom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만 from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후로 써도 되고 whom으로도 써도 괜찮다. 근데 이 경우처럼 from 바로 뒤에 왔을 때만 후로 쓰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2번에서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from whom 이렇게 전치사 from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는 후로 쓰지 못하는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편한가 하는 것들이에요. 요건 틀린 문장이니까 요건 빼고 제가 해석을 다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랑 이렇게 뒤에 갈 때랑 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뭐냐면요. 나는 압니다. 뭘 알아요? 그 남자를 알아요. 어떤 남자야? 어떤 남자야? 어떤 남자야? 그랬을 때 기다려 봐. 내가 설명해 줄게. 어떤 남자냐면은 그 남자로부터 네가 들었어. 뭘 들었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된다고. 정리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네가 그 이야기 들었던 그 남자 나 알고 있어. 되나요? 그 얘기는 누구로부터 네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나 알고 있어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겠지. 되나요? 자, 정리 다시 하셔야 돼. 깨끗하게 우리말로 하면은 네가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남자 나 알고 있어 이런 말이지만 거기에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난 알아. 그 남자를 어떤 남자냐? 그 남자로부터 네가 들었던 그 남자 알고 있어. 뭘 들었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남자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from whom을 뭐라고 해석한다? 그 남자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거. 요게 키포인트다. 이런 얘기. 됐죠? 아주 많이 할 거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뒤에 가서 또할 거야. 예?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는요, 나는 알아. 누굴 알아? 그 남자를 알아. 어떤 남자인데, 그랬을 때 who가 왔거든. 그러면 이때 who는요, from whom이랑 좀 다르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그 남자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아, 그 남자를, 일단 그렇게 봐야 돼. 일단 그 남자가 또는 그 남자를 네가 들었어. 그러면 who you heard 해버리면 네가 그 남자를 들었어.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찌됐든 어떤 남자인데 그랬을 때 그냥 얘를 본드로만 보시는 거야. 본드로만. 됐죠? 어떤 남자인데 그랬을 때 네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 그 남자. 그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from이 끝에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요거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요 부분은 영어적인 마인드로 좀 외워두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 우리말로 해석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라 이게. 다시 한번 그 남자를 난 알고 있어. 근데 어떤 남자냐면 네가 들었어 그 남자를 으로부터 이 한국 사람들이 이 from이란 말을 안 쓰기가 굉장히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 이야기 들었어 그 남자한테 그죠? 이 한테거든 한테. 한테란 말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된다고. 왜? 뒤에 말에는 뭐만 있어요? 너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만 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네가 들은 거하고 그 남자하고 관련을 지어 보면은 어떤 말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남자
연결이 안 되잖아. 그 남자한테, 그 남자로부터. 이 로부터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끝에 가서 이렇게 from이 딱 달라붙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해석할 때는 뭐 우리나라 사람 해석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글로 쓴다 그럴 때는 문제가 굉장히 되겠죠. 그래서 이 글로 쓸 때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from을 빼먹지 않도록 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해석은 다시 한번 나는 알고 있어. 누구를? 그 남자를. 어떤 남자야? 누구냐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냐면 네가 들었잖아. 그 이야기를 고놈한테. 그죠? 그 고놈이란 말을 여기다 또 쓸 필요는 없어요. 왜 앞에다가 한번 써놨기 때문에. 그죠? 그 남자인데 그 남자로부터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from whom 해버리면 훨씬 더 편하긴 하겠죠. 그 남자로부터 네가 들었잖아. 이렇게 훨씬 우리말한테 우리말로서 굉장히 편하다고 사실은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도 이게 더 편해요. 이것보다. 오케이? 자, 그 얘기는 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뭐 whom도 마찬가지죠. I know the man. 그럼 난 그 남자 알아. 근데 이 whom이 왔다는 얘기를 봤을 때 우리가 일단은 아, 그 남자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 남자를 네가 들었어? 그 소식을? 이러면 이상하죠. 해석이. 다시 한번. 그 남자를 네가 들었어? 그 소식을? 이러면 이상하다고. 그래서 아, 이 whom은 뭔가 뒤에 걸리는 애가 따로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눈치를 채면 더 좋고요. 그죠? You heard the story. 그랬으니까 너가 그 소식을 들은 거야. 누구로부터? 아, from whom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장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우리말로 깨끗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또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전치사 뒤에는 who 대신에 whom만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전치사 뒤에 관계되면서 which가 올 때는 어떨까요? which는 똑같아.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which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앞에 이렇게 있어도요. from이란 말이 있어도 from 다음에 which를 뭐 which임 그죠? m을 붙여 which임 이럴 필요는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which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who 같은 경우는 목적격이 whom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whom을 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우리 이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풀면서 정리해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말고 요거만 딱 기억하고 넘어오시라고.